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려는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나중에라고 미루며 시간을 놓치는 사람은 불행의 하수인이 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잠잘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작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 불행의 독불장군이지만,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의 연합군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잘 잤다 하고 눈을 뜨는 사람은 행복의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죽겠네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불행의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는 축복이 따르고, 화내는 얼굴에는 불운이 괴물처럼 따릅니다. 네, 행복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강의 준비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력화 연구소입니다. 2022년 1월 31일입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이제 2월 달로, 또 내일은 우리 고유 명절 구정설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텐데요. 가족끼리 다 모여서 아주 화기애애한 이런 그 설을 보내야 될 텐데, 또 올해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가 준비한 그 신축일주 강의, 좀 짧게 짧게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축일주 일주에 대한 그 기본적인 분석에,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 전달하기 전에 기본적인 분석 방법에 대한, 일주 분석에 대한 내용 잠깐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주 분석에 있어서는 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역시 일간 분석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신축일주 일간의 그 나를 그 대표하는 글자인 이 신금이라는 그 일간 글자가 되겠고요. 이 간에서 나오는 것이 성격이라든지 뭐 나의 어떤 그 성향 같은 것이 나오게 되고, 천품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이제 지지 글자인 축토가 이제 나의 그 배우자 궁임에서 나의 어떤 신체 궁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고요. 이런 그 천간 신금과 지지 축토와의 관계인 이 십성 관계,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편이라는 그 십성에 대한 어떤 그 풀이가 좀 가능할 거고요. 이 편에 또 축토 밑에 지장간 계신기라는 그 지장간이 있습니다. 속마음이죠. 천간 신금이 갖고 있는 속의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신 비견 편이라는 그런 그 지장간. 그리고 이 신축일주의 전반적인 어떤 그 기운을 볼수 있는 십이운성으로 보게 되는 어떤 그 기운,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네, 이렇게 신축이라는 두 글자만 가지고도 많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신축일주를 가지신 분은 사주명식 하나를 띄워놨는데요. 이민년 경술월 신축일 정유시에 태어나신 분의 어떤 사주명식. 요 부분은 오늘 그 제가 일주 분석 전해 드린 다음에 심리 개운이라고 해서 또 준비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식갑자표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 제가 준비한 일주 강의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식갑자 일주론, 나무보다는 숲을 보자는 의미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육식갑자 60개의 그 간지, 갑자로 시작해서 개까지 있는데요. 네, 육식갑자표가 나와 있습니다. 육식갑자 일주론, 나무보다는 큰 숲을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가장 먼저 채널 개설과 함께 방송 하게 된 것이 육식갑자 일주론인데요. 일주론, 사실 그 일주론이라고 얘기하면은 명략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핵심 그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주론이란 건 일주에서 일주론이지만, 연에 가게 되면 연주가 될 거고, 월에 가게 되면 월주가 될 거고, 시에 가게 되면 시주가 될 겁니다. 결국은 이 역식의 이 기둥이, 또한 기둥마다 두 개의 글자들이 어떻게 풀이되느냐. 크게 생각해서 사주 팔자, 네 개의 기둥에 두 개의 글자가 배속돼서 여덟 글자, 그래서 사주 팔자가 되는데요. 이것이 나의 선천명입니다. 바꿀 수 없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첫 호흡할 때딱 나왔던 그 연월 일시, 그거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없듯이, 바꿀 수 없는 나의 그첫그 명이 되고, 그것은 부모님이 나한테 준첫 선물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명과 함께 그 명에서 빠져나온 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년마다 약간씩 그 나의 그 명이 변화의 흐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 흐름은 운을 갖다 대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주 명이 대운을 만나서 어떻게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사주 명식은 좀안 좋아도 대운의 흐름이 좋으면
또 아주 평탄한 구루굵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거고요. 사주 명식은 참 좋은데 흘러가는 대운이 또 이렇게 좋지 않으면은 또 약간은 그 구루굵지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풀어보자는 것이 풀이하고 그런 것을 상담하는 것이 사주 명리학 상담이 될 겁니다. 60갑자 일주론 강의는 명리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신축 일주입니다. 신축 일주, 60갑자 일주 중에 38번째 일주고요. 갑오순 중에 8번째 일주입니다. 신축 일주의 간지가 갖는 역학적인 어떤 특성, 또 의미, 이런 것좀 분석해 보고요. 또 신축일에 태어나신 분의 근본적인 어떤 성품이라든지 성향 기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축일주, 그 축토일제 십성은 토생금 편인이고요. 축토 속에 지장한 계신기, 또 계소식신, 신금비견, 기토편인의 그 임비식 구조로서 십성에 자리하고 있고요. 일지 삼합의 12신살로는 화개살이라는 그런 그 살이 있고, 12운성으로는 양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신축일주의 기본적 정보를 가지고 분석한 신축일주의 성품, 성향, 진로적성, 건강, 배우자, 자식, 재물, 연애 운동, 운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일주는 직관력이 뛰어나고 약속을 잘 지키며 기획, 설계 능력이 우수하고 지략이 뛰어나며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한 반면에 술을 마시며 속마음을 드러내면 물론 평소에 걱정이 많고 또 내면이 고독하여 자존심이 강하고 결벽증이 있어 융통성과 포용력 같은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길러야 할 그런 일주입니다. 신축일주는 일주와 지장간이 모두 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극적이고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경계하며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제약이 따르는 그런 일주입니다. 흰 송아지가 어미소의 젖을 빨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생의 의식과 복덕은 갖추어져 있으나 한편으로 의타심이 발동하여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행상으로 신축은 토생금으로서 지지가 천간을 상생하는 격이므로 운세는 중이상에 속하고 여러 가지 재주에 능하기는 하지만 남의 그 신중을 지나치게 떠보려는 경향이 있어 쓸데없는 추측으로 머리를 써서 인간 관계에서 멀어지는 일이 많고 본인도 남몰래 걱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부모 육친혼은 평범한 편이지만 청년기에 들어 화합이 어렵고 결혼 후에는 부인 때문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며 부부 애정은 그 깊은 편이지만 의심이 많고 서로를 믿지 못하여 가끔 충돌이 있으며 심한 경우 이별의 고통을 맛보게도 됩니다. 천간의 신금은 계략과 지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업은 관리나 학자, 신경과 의사, 설계, 기획, 정밀세공업 등이 좋으며 독자적인 투기 사업은 불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재물 운에는 그 별로 궁핍이 없으나 뜻밖의 낭비가 생기며 성격이 꼼꼼한 반면 때때로는 계획 없이 무절제한 행동을 하여 한때는 방랑벽도 있을 운명입니다. 가까운 곳보다 먼 곳을 동경하여 현실적인 성격이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공연한 걱정을 하는 습성이 있고 그리하여 엉뚱한 일을 저지를 때도 있는데 스스로 후회하면서도 그 일에 손을 떼지 못하고 계속 말려 들어가는 경향이 짙습니다. 마치 눈앞에 암석은 보이지 않고 먼 산이 보이는 격으로 한 가지 일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일을 벌려서 실패를 자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에게 닥친 일이나 걱정이 없어질 만하면 또 남의 일이나 걱정을 도맡아서 이래저래 번민하는 일이 그칠 새가 없습니다. 자손과도 화합할 수 없는 이 태생은 멀리 두고 그리워해야 하는 운명으로 같은 집에 동거하면 좋지 않고 배우자로 남성은 계묘, 을사, 무신생의 그 여성이 기라고요. 이민, 갑진, 병호생의 여성은 좀 불리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경자, 정묘, 계사생의 남성이 대기라고 무술, 을미, 갑오생의 남성은 좀 불리합니다. 건강은 폐장, 위장, 담석, 결석, 신경통, 또뭐 조울증, 간암, 뇌혈 등의 질환을 주의해야 하고요. 수명은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를 조심하시고 잘 넘기시면은 장수할 수 있는 8, 90 이상 아주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신축일주의 강의 내용 다 전달해 드렸고요. 신축일주로 가지고 계신 그 사주명식 하나 띄워봤습니다. 이민년 경수로 신축일 정유시에 태어나신 분의 사주명식을 가지고 우리 용신을 한번 좀 살펴보고 또 격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용신을 갖다 심리적인 개운으로 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잠시 설명드리면서 전체적인 오늘 강의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주명식을 가지고 내 인생의 심리 개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이 술월 유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술월에 그 술토, 그 옆에 일지에는 축토, 시지에는 유금. 전체적으로 다 정인, 편인, 비견, 그래서 등년과 득지, 득시. 예, 결국은 신강사주가 되겠는데요. 또 술월지에 월령에 우리가 격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술토 월지에 있는 그 지장간에 투출된 투간된 그런 그 천간의 기운을 갖다가 격으로다 잡게 될 텐데요. 술토의 신정무 중에서 시간에 정화가 투간됨으로써 편간격이라고 해서 이 격은 그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격이은 편간격을 우리가 잡고서면 그다음에 이제 용신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신강사주와 신약사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억부용신에서 볼 때는 그러면 이 사주가 신약하냐 신강을 따져볼 때이 지금 우리가 월간의 경금과 나의 일간의 그 신금 밑에 또 축토, 술토, 유금 전체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또 나의 어떤 그 같은 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신강사주라 볼수 있고 그렇다면 신강사주는 식재간으로다가 조금은 설기시켜주거나 나를 그 나의 힘을 좀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옆에 있는 그 정화 편관이 결국은 용신으로다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용신이 될 텐데요. 화용신으로다 확인이 되면은 이 화를 갖다 활용하는 겁니다. 이 화의 기운이 옆에 나와 있는 그 목화 토금수 이 표가 되겠는데 이 목화 토금수에 나와 있는 이 오행표에서 화에 대한 기운 하루로 보게 되면 낮이요 또 계절로 보면 여름의 기운이고 방향으로 보면 남쪽 방향이 될 거고 색으로는 적색에 대한 어떤 기운이 될 거고 또 우리가 건강을 볼 때는 얼굴에서는 혀가 되고 오장육부로 보게 되면 심장과 소장이 그 화해의 어떤 그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건강적인 부분도 체크해 볼수 있고요 또 맛으로 보게 되면 쓴맛이고 또 숫자로 보게 되면 2와 7이라는 그 숫자가 이 화에 대한 그 기운이 담겨있는 숫자가 될 겁니다. 이런 거를 활용해서 심리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또 화에 대한 그 심리 개운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날그날마다 어떤 그 옷을 입을 때 색깔 또 누굴 만날 때 그리고 또 어떤 그 숫자에 대한 연관이 있을 때 이런 거를 조금씩 활용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활용할 때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갈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그 준비한 강의 내용 전체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젊은 생각에 구독은 사랑이시고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